자, 오늘장 시장 뭐 전반적으로 뭐 낙폭이 컸던 뭐 하루였는데 이 안에서도 그래도 또 후방 주의할 종목 좀 찾아보겠습니다.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뭐 수급 안 받쳐주고 뭐 되는 게 없는 날이었어요. 네. 이래저래 뭐 간밤 미증시 워낙 또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네. 예상은 했지만 좀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확실히 좀 낙폭 크네요. SK하이닉스 좀 보고 계셨네요. 네. 네. 뭐 이제 낙폭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좀 큰 폭의 조정은 새로 좀 마감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SK하이닉스, 뭐 삼성전자 특히 전기전자 업종군들이 좀 하락을 좀 주도하는 것은 어저께 새벽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가 네. 좀 썩 좋지 못하게 나왔죠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이크론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부품 뭐 조달 문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가뜩이나 물건을 더 파도 모자를 판에서 생산을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표명이 됐죠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D램 가격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들 같이 맞물리면서 뭐 하이닉스 반등 없이 거의 3% 거의 최저가 그러니까 종가상 저가 수준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심을 좀 악화시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난주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 어제 오늘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인상 그렇죠? 상승하면서 네, 네. 기술주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네. 우려감들이 나오죠. 그래서 어제 그제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의 좀 큰 폭의 조정이 연속되다 보니까 네. 우리나라 기술주들도 투심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시장도 어쨌든 3000포인트 때 직전 8월 달 저점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.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시장의 반등이 만약에 바닥이 지금 자리에서 확인이 된다라면 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3000포인트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들, 뭐 이번 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10월 초 해가지고 3000포인트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발생한다라면 일단 전기전자 업종으로 해가지고 좀 강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화요일의 마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조금 나아지는데 반도체는 네. 지금 전반적인 대외 환경은 이 신흥시장 또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또 중국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기에는 좀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오히려 그 중국의 헝다 이슈 자체가 오히려 중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신흥국이라든지 다른 이머징 시장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약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 그 마침에 외국인들은 최근 한 1, 2주 정도는 우호적인 수급을 좀 보여줬어요. 근데 어찌되었든 이제 오늘 특히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꼬이는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. 결국 이런 수급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특히 대형 종목군들, IT 종목군들의 반등은 조금은 쉽진 않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. 3분기도 그렇고 실적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실적 자체만 본다라면 솔직히 지금 뭐 주가 수준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실적이지만 결국 이제 업황 그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를 좀 압박하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. 네, 당분간은 SK하이닉스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좀 주의할 종목 대한항공을 보고 계신데요. 네. 뭐 지금 M&A 이슈도 보니까 내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네. 네. 뭐 M&A는 약간 독과점 우려감들도 좀 있다 보니까 좀 순서가 좀 밀리는 부분들인데 뭐 아시아나항공하고 M&A가 뭐 되든 안 되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엔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갈 것이냐, 네. 합병해서 하나의 회사로 갈 것이냐라는 차이점일 뿐이고 뭐 두 개 회사가 따로 운영된다고 해서 뭐 비용이 갑자기 더 늘어난다고는 하진 않을 네,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. 네. 트래블 버블 본격 시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죠. 맞아요. 최근에 네. 뭐 동남아시아 쪽 운행 그 탑승 여객 탑승 비율이 한 70-80%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좀 전환되는 부분들이 그렇죠? 좀 있다라는 네. 것이죠. 그러면 여행 여객 수요는 전 충분히 시간이 문제인 것이 개선될 네. 것이다 보고 있고 화물 운송 수요가 그렇다고 뭐 급감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그렇죠. 것이죠. 그 늘어나면 화물, 늘어났지. 네, 그렇죠. 화물 운송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운임 가격도 또 안정세를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3분기 실적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.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대한항공 특히 대한항공뿐이 아니라 항공주들 대한 걱정이 뭐냐면
최근에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부분인데 한 80달러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연말에 100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환율 부분이라는 것이죠. 지금 환율도 1860원대, 1180원대, 1180원 전후로 해서 지금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일시적이지만 뭐 1200원도 가능하지 않겠냐 우려감들도 좀 있는데 어쨌든 그 항공사들은 리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달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감이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운임 가격 그러니까 뭐 부분으로 또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. 유류 할증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.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실적을 크게 악화시키진 않을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고점을 돌파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와서 흔들림인데 오늘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 본다라면 항공주들 꾸준한 관심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또한 긍정적이었어요. 네, 일단은 뭐 주의할 필요까지는 없겠다. 이게 안전하게 봐주셨습니다.